출력 세팅을 어떻게 설정해야 고퀄리티 영상을 얻을 수 있냐며 DM을 보내준 정의국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예전에 FHD 영상이 주로 사용되던 시절 그 기준으로 고화질 출력 세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K는 물론이고 6K나 8K까지도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4K 기준으로 고퀄리티 출력이 가능한 세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 비메오나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하는 비즈니스 영상에도 최적화된 세팅이니까요. 프리미어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간단히 컷 편집이 된 4K 시퀀스를 열어두었고요. FHD 시퀀스로 작업하고 계신 분들도 이 설정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내부 내기 버튼을 클릭해 출력 탭으로 이동을 하면 제일 먼저 파일 이름 변경 메뉴를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쉽거나 영상과 매칭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으며 저는 주로 편집 완료 날짜와 연도를 넣어서 헷갈림을 방지하고 있어요. 다음은 저장 위치인데요. 위치는 쉽고 간편하게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드라이브나 폴더를 지정해 놓는 게 유리하며 작업 폴더 안에 출력 전용 폴더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래 보이는 사전 설정에서는 고화질 4K를 선택해 주시면 되며 포맷은 H.264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세팅을 하고 바로 출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퀄리티를 더 끌어올릴 거라 몇 가지의 추가 설정을 더 만지도록 할게요. 비디오 항목으로 들어가서 기타를 눌러보면 세부 항목이 열립니다. 프레임 크기는 4K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프레임 속도는 시퀀스와 동일한 23.976으로 유지해주세요. 만약 다른 프레임 속도를 사용하셨다면 저와 다른 FPS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변경을 원하는 경우 여기 보이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수동으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대 렌더링 깊이 사용과 최고 품질로 렌더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 설정이 영상의 색상 표현력과 디테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인코딩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선 가능하면 하드웨어 가속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옵션이 보이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도비는 GPU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하면 출력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 아래 보이는 프로파일은 하이로 맞추면 되며 레벨은 5.2로 설정해주세요. 간혹 하이10이 더 좋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이10은 HDR 컨텐츠용이기 때문에 일반 영상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HDR 그래픽 니트는 기본값인 203으로 놔두시면 되며 이제 비트레이트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상 영상 퀄리티를 나누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정해지게 되며 CBR, VBR 1패스, 2패스 중에서 고퀄리티를 원한다면 저는 CBR을 추천드립니다. CBR은 초당 일정한 비트레이트를 유지하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안정적이고요. 전속률은 100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예상 파일 크기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확실히 확보가 됩니다. 만약 유튜브 업로드를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VBR 1패스나 2패스를 사용하면서 유튜브 권장 비트레이트를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FHD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면 10의 비트레이트 값이 추천되며 4K 60프레임 기준이면 약 66에서 85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1.5배에서 2배 높은 값을 설정합니다. 유튜브는 업로드 시 자체 인코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본 퀄리티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면 높은 비트레이트 값이 유리하거든요. 특히 빠른 움직임이 많거나 입자 효과, 어두운 대비가 많은 영상일수록 높은 비트레이트 설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FHD 시퀀스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출력은 꼭 4K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튜브는 4K 영상에 더 높은 비트레이트를 할당하기 때문에 FHD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4K로 출력하면 결과물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비메오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니까요.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협업이나 광고, 드라마, 영화를 편집하고 있으며 주로 알트리스트에서 편집 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트리스트는 강박적이고 고퀄리티한 음악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무제한 다운로드, 전세계 어디서든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저작권 문제나 비싼 사용료 때문에 고민해보셨다면 정말 추천드릴 만한 플랫폼이에요. 음악뿐 아니라 영상 템플릿, 사운드 이펙트, AI 보이스, 색보정 전용 럿 등 편집에 필요한 리소스가 올인원으로 제공이 되고요. 특히 영상은 다른 웹사이트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고퀄리티를 자랑해서 제
채널에서 매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최근 업데이트된 AI 이미지 비디오 생성 기능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 기획에 필요한 스토리보드 제작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간단히 사용법을 소개해드리면 카테고리에서 스토리보드를 클릭하고 원하는 이미지나 장면을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우측 상단의 인헨스 버튼을 누르면 AI가 명령어를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주는 유용한 기능도 있으며 제너레이스 클릭하면 몇 초 안에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이제 기대했던 결과물과 유사한 하나를 선택해 애니메이트 버튼을 누르면 AI가 이미지에 최적화된 명령어를 자동으로 적용해주며 한글 입력도 완벽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촬영을 진행했을 때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실패를 반복했었는데요. 이제는 알트리스트 AI 기능 덕분에 한 번에 완성도 높은 스토리보드 제작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알트리스트는 수많은 스타일과 카테고리의 컨텐츠가 제공되어 다양한 연출과 분위기의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뭔가 부족한데 영상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연간 플랜 구매 시 2개월 추가 무료 사용 혜택을 받아보세요. 이제 나머지 세팅은 만질게 없이 모두 기본값으로 적용하시면 되며 출력을 클릭하기만 하면 따끈따끈한 고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하기는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두면 다음부터는 클릭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요. 상단에 위치한 프리셋 메뉴를 클릭한 다음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걸로 입력해주세요. 저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되며 프리셋 모노창에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좀 전에 저장한 프리셋이 보이며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이 돼요. 출력 방식은 내보내기 또는 미디어 인코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빠른 출력이 필요할 때는 내보내기를, 백그라운드 작업이나 병렬 편집이 필요할 땐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출력 세팅이 제가 광고, 드라마, 협업 영상 등 다양한 현업 프로젝트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니까요. 꼭 한번 적용해서 퀄리티 차이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새로 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 세팅 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